스톡홀름주의 솔라십니다. 프렌즈 아렌에서 치러지는 스웨덴과 덴마크의 평가전 경기입니다. 왼쪽에는 시스토 선수가 시스토. 있어요. 자, 시스토가 좁혀 들어갑니다. 시스토 슛! 오른발 골키퍼 로빈올센의 선방이었습니다. 골키퍼 로빈올센 이게 슈팅이 쫙 있었는데 상대방의 측정. 자,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빼줬고요. 오른쪽에서 들어갔어요. 지점 스포스 헤딩 미치지 못했고 뒤에 흘러나온 거 슛! 마르틴 올슨 체크를 강력한 슈팅을 몸으로 막아냈고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덴마크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흔들어 보다가 크로스까지 헤딩. 아, 이건 왼쪽 유스포 폴센. 양 팀 특정 없이 전반전 0-0으로 마쳤습니다. 마르틴 올슨이라든지 포스벨이라든지 두루마스 이런 선수들의 모습을 많이 보셨는데 자 다시 공 뽑아냈습니다. 마르틴 올슨 되니까 도와주는 선수의 움직임을 준비시키기 마련입니다. 자 지금은 약간 지금 이 반격이 벌어졌었어요. 스웨덴에 순간 반격이 벌어지니까 지체 없이 중거리 슈팅을 때려갔습니다. 덴마크 자 골대와의 거리는 대략 한 24m 정도. 오른발 살짝 넘어갔습니다. 아 날카로운 새끼 덴마크 지금 아주 오른발킥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저 2cm 차이가 정말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나중에 가서는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바깥으로 벗어나느냐 그 차이까지 자 덴마크 다시 내주고 맞지 않았습니다. 뒤쪽 잡아서 자 잡아서 왼발 슛 정확하게 지금 유시팅까지는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에도 유사한 장면이 있었고요. 네. 지금도 페널티 에리어 거의 끝부분이었는데요. 네. 아쉬워합니다. 자, 그쪽에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포스베리. 자, 포스베리가 페널티 에리어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포스베리 내줬고. 네, 슛! 아! 왼발을 딱 쭉 뻗어봤는데, 왼쪽을 제치면서 들어가서, 왼발로. 후반 45분 다 지나갔고요. 휘슬과 함께 경기가 끝났습니다. 양팀 0-0 스웨덴과 덴마크.